손익분기점 분석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실제 그 613쪽을 한번 보세요. 613쪽에 예, 기본이고 잠깐 이거 한번 보고 요 부분 요것도 이제 거기에 조금 참고를 해야 되니까 그죠? 보세요. 요거는 요 매출액이잖아, 그죠? 요 변동비 요걸 이제 매출액에 대한 요걸 변동 비율이라 합니다. 요거는 공원 이익률, 알겠죠? 요거는 고정 비율, 그죠? 요 매출에 대한 이익 비율이 있죠. 요걸 우리는 매출 이익률이죠. 요걸 안전 한계율이다. 우리 원가에게서는 요래 표현합니다. MS 비율이다. 예, 안전 한계율. 요거는 변동 비율. 변동 비율은 60%, 공원 이익률은 40%, 그죠? 고정 비율은 30%, 안전 한계율 10%, 알았죠? 요걸 이제 우리 안전 한계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러면은, 아, 요거는 이제 알았고, 여기서 한번 보세요. 요 이익이 제로가 되는 걸 우리는 뭐라 하죠? 본전이라 하죠. 손익분기점. 그죠? 요게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요게 고정비가 얼마 돼야 될까요? 요게 제로가 될 때 요게 얼마? 40은 돼야 되지. 그래 제로 나오죠. 그죠? 그럼 손익분기점일 때는 요 공원 이익과 고정비가 같아지겠죠. 같다, 그죠? 아,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문제에서 공원 이익률이 주어진다. 손익분기점일 때, 공원 이익률이 40%다. 그럼 고정비도 몇 프로? 40%. 그죠? 같다. 손익분기점일 때는, 요게, 요 같아지잖아요. 제로면, 그죠? 그리고 공원 이익률이 40%면은 변동비율은 몇 프로? 60%. 그죠? 요 변동 비율은 60% 된다. 그죠? 알았죠? 그 손익분기점일 때는 항상 요 요게 요 같아진다. 그죠? 공원 이익률과 고정비가 같고 요 공원 이익률과 변동비는 항상 100% 되죠. 그죠? 요게 100%니까 요게 30%면 요거는 70%, 20%면은 80% 됩니다. 예, 요거 하나 알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문제 우리가 이제 푸는데 보세요. 거기 이제 613페이지 한번 보세요. 613쪽에 2번 찾았죠. 자, 같이 거기에 지금 우리 교재 해설 나와 있죠. 그죠? 해설이 나와 있는데 그 해설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알죠? 그게 이제 공식으로 이용한 경우 이런 식으로 제가 했으니까 그게 해설은 거기에 적어야 됩니다. 알겠죠? 예. 알았죠? 자, 2번 한번 보세요. 매출액이 500만 원이다. 총비용은 400만 원. 고정비가 100만 원이면은 손익분기점 매출액 얼마고 묶어 있죠. 그죠? 자, 제가 문제가 항상 우리는 요거 보세요. 단가가 나오는 경우, 수량이 나오는 경우, 매출이 나오는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요 문제는 뭐가 나와 있죠? 매출액이 나오잖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1Q. 그래 하자. 알겠죠? 1Q는 다음 자리 고정비 찾으세요. 그게 문제 보니까 총비용이 400만 원 중에 고정비가 얼마? 100만 원. 100만 원이고 그러면은 400만 원 중에 고정비가 100만 원이면 변동비는 얼마? 300만 원. 그럼 요게 변동비잖아. 이 변동비가 얼마? 300만 원. Q 하면은 됩니까? 안 되겠죠. 왜? 300만 원 주고 샀다가 1원에 팔았다. 말도 안 되지. 그죠? 우리가 지금 자, 잘 보세요. 거기에 지금 매출액 500만 원을 1로 뒀잖아. 그죠? 100%.
500만을 지금 100% 줬습니다. 1, 100%, 1. 그러면은 300만 원은 몇 프로 될까요? 그렇죠. 60%니까 0.6큐. 이렇게. 그 요거는 이제 이래야죠. 0.6원에 샀다가 얼마에 팔았다? 1원에 팔았다. 그 말입니다. 집세가 100만 원 들어간다. 알겠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이익이 없죠. 그럼 요게 본전이잖아. 요거 얼마고 무섭니다. 그러면 큐 계산하면 되지 뭐. 큐. 큐는 100만 원 나누기 얼마? 0.4. 그죠? 100만 원 나누기 넘어가면 0.4. 100만 원을 0.4 나누면 얼마가 나오죠? 250만 원. 아, 여기 답이다. 답 나왔다. 1번 답. 식은 적어 놓으세요. 다음 3번. 3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손익분기점 수량과 매출액을 구하세요. 자, 이 문제 보세요. 박수를 보세요. 단위당 판매가격 한 개에 내가 50원에 팔고 있다. 그 변동비는 30원이다. 원가가 30원 말이잖아. 30원에 샀다가 50원에 팔고 있다. 고정비는 90만 원이라 그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한 개 50원에 판다. 요게 나왔네. 50원에 팔고 있다. 단가 나왔네. 어떻게 시작한다? 시작. 50. Q. 알았죠? 넌. 고정비가 얼마? 90만 원. 변동비는 얼마죠? 30. 30. Q. 알겠죠? 30Q. 이때 Q 계산하면 되지. 알았죠? Q는 어떻게 하죠? 90만원 나누기 20. 90만원 나누기 20. 얼마죠? 네? 4만 5천 개. 4만 5천 개 팔면은 본전이다. 자, 그거 지금 두 개 묻잖아. 몇 개 팔면은 본전이냐? 또 하나는 매출액이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얼마 우리가 매상을 얼마 해야 되느냐? 자, 4만 5천 개를 파는데 한 개 얼마짜리죠? 한 개? 여기 있잖아. 한 개 얼마짜리? 50원짜리에 팔고 있잖아. 50원에. 한 개 50원짜리를 4만 5천 개 팔면은 그 매출액은 얼마가 될까요? 225만 원 되겠네. 두 개. 알겠죠? 당 수량과 매출액 답이다. 다음 4번. 이제 4번 읽어보세요. 종로기업은 개당 1,000원에 팔고 있는데 한 개당 소요되는 변동비가 800원이다. 이 기업은 100만원의 고정비를 지출하고 있다. 다음 달에 60만 원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개를 팔아야 되는가 묻는다. 그죠? 자, 천 원에는 한 개당 천 원에 판다 그랬잖아. 한 개당 천 원에 판다는 뭐가 주어진 거죠? 단가. 한 개 천 원 그랬잖아. 이제 알겠죠? 그죠? 한 개 천 원 그랬습니다. 단가 주어졌네. 자, 이제 바로 갈게요. 단가는 어느 거죠? 피잖아. 요게 지어졌잖아. 요거, 요거. 그죠? 단가. 천, 큐. 아, 천, 큐는 고정비가 얼마? 예? 100만원. 변동비는 얼마죠? 800큐. 800큐. 항상 큐가 따라다녀야 됩니다. 요 같다. 그죠? 큐, 큐. 요렇게.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이익이 나와 있는데, 목표이 나와 있죠? 60만원 내가 벌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는 얼마, 몇 개를 팔아야 되느냐 묻잖아. 플러스 60만원. 요거 계산하면 된다. 요거 계산하는 거. 요거는 같은 배를 쓰니까 더 해야 되죠. 요거는 빼야 되죠. Q는 160만원에다가 요거 빼니까 나누기 얼마? 200. 얼마 나오죠? 8,000개. 답. 8,000개 팔면은 이 조건을 만족한다. 답입니다.
거의 뭐 쉽잖아, 그죠? 대입하면 되잖아, 대입. PQ에다 대입한 겁니다, 그죠? 1,000원에 팔고 있다, 청큐. 고정비 100원, 100만원 나와 있고, 변동비가 800원, 목표액이 60만원이다. 요렇게 식 세워가지고 계산한 거지, 뭐. 그죠? 요거 알고 있으면은 바로 대입하면 된다, 그죠? 요게 지금 나와 있는 세 문제, 요게 기본 문제. 2번, 3번, 4번. 알았죠? 하나 더, 뒤로 가서 5번. 5번. A 기업의 연간 매출액과 고정비가 50만원과 16만원이다. 공원이익률이 40%다. 안전한계율 얼마고? 자, 방금 제가 안전한계율 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요 매출의 이익의 비율이죠? 요게 안전한계율이잖아. 그죠? 요거. 요걸 우리는 안전한계율을 합니다. ML, margin of safety에서 이익 안전한계율, 뭐 영어로 약자를 썼는데, 안전한계율 요거, 요게 된 요거 비율. 알았죠? 그러면은, 요 안전한계율 물었잖아. 그죠? 안전한계율. 자, 그 문제는 지금 안전한계율이다. 아, 안전한계율 하는 것은 매출액에 대한 이익의 비율이다. 그죠? 자, 잘 보세요. 요 매출액에 대한 이익의 비율인데, 우리가 이익이라는 것은 매출액에서 뭐를 뺀 거죠? 본전을 뺀 거잖아. 그죠? 그렇죠? 이익이라는 거는 매출액에서 본전 뺀 거 맞죠? 그게 이익이잖아. 요거 나와 있잖아. 요거. 그 매출액 얼마 나와 있죠? 문제에서. 매출액 얼마 나왔죠? 그 매출액 얼마 나와 있습니까? 50만원. 나와 있죠, 그죠? 그 매출액 나와 있다. 그럼 우리는 본전만 빼면 되잖아. 그죠? 요걸 계산해야 되죠. 본전이 뭐죠? PQ? 요게 본전이잖아, 본전. 요게, 여기까지 본전. 그죠? 요거 계산합니다. 자, 본전 계산. 본전. 거기 뭐가 나와 있죠? 매출액이 나와 있네. 어떻게 한다? 1Q. 고정비 얼마? 16만원. 변동비 얼마? 예? 공원이익률이 40%면 변동비는 60%. 0.6. 그죠? 끝났다. Q 계산하면 되죠. 16만원 나누기 0.4. 얼마? 40. 오, 끝났네. 50만원 분의 10만원. 50만원 분의 10만원은 몇 프로? 20% 답이다. 이걸 뭐라 한다? 안전한계율. 예? 안전한계율 한다. 자, 이제 핵심은 다 끝났습니다. 요 문제 있잖아, 그죠? 거기에 나와 있는 2번, 3번, 4번, 5번만 이해하면은 손익분기점 문제는 뭐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죠. 물론 이제 좀 연습을 해야 된다, 그죠? 예, 우리가 이제 문제 유형이 자꾸 달라지니까. 예, 그래서, 예, 지난번 얘기했죠, 그죠? 다음 3월달, 이제 다음 주부터죠, 그죠? 다음 주는 이제 그동안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있죠? 기출 문제. 그 1회부터 작년까지 시험에 나왔던 거. 작년 20회죠, 그죠? 예. 여기서 이제 중복되는 거 빼고, 좀 간추리했습니다. 예, 요 문제를 갖다가 3월 한 달 동안에는 이제 풀어나갈 겁니다. 단원별로. 차례대로 나옵니다. 내나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순서대로. 알겠죠? 요 풀어나갈 거니까 고려하시고. 자, 이제, 615쪽에 지금부터 그 이제 연습 문제 쭉 나오죠. 그죠? 예, 그거 조금 선별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하면은, 그 시간 밑에 적습니다. 교재에 있는 시간은 다르잖아, 그죠? 우리의 교재에 있는 건 FM대로고, 제가 한 거는 좀 편법을 쓴 겁니다. 알겠죠? 그 공식도 다 못 외우잖아, 여러분들, 그죠? 요거를 가면 뭐 알 수 없잖아, 그죠? 예, 외울 수가 없으니까. 1번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연습입니다. 보세요. 1번. 성호에 사는 C 제품을 단위당 5원에 팔고 있다. 5원에 판다 그랬잖아. 5원에 판다. 아, 단가 5원 나왔네. 문제에 딱 5원이 하나 주어졌다. 그죠? 일단 5원이 나왔다. 여기 5원이잖아. 5원. 그럼 어떻게 한다? O, Q, 는. 그죠? 이렇게. 다음, 고정비가 얼마죠? 그 고정비 나와 있죠? 21만원. 21만원. 다음, 이 자리가 무슨 자리죠? 변동비잖아. 자, 변동비 여기 몇 프로? 60% 그랬죠? 여기 60%입니다. 매출액이 5Q잖아, 그죠? 여기에 60%, 5Q 60% 얼마죠? 3Q? 3Q? 60%? 여기까지 풀면 본전. 여기 손익분기점이다, 그죠? 여기까지, 그죠? 근데 그 문제 보니까 모평이 나와 있죠? 얼마죠? 매출액이 10%네. 이 금액이 매출액이잖아. 5Q에 10%, 여기에 10%면 얼마죠? 0.5Q. 오, 끝났다. Q 분마되죠. 이렇게. 자, 이건 이제 뭐 푸는 거야, 여러분들. 그죠? 한두 번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죠? 요거는 더하고, 요거는 빼야 되겠지. 그죠? 그럼, 3.5에서 5면 1.5잖아. 그러면 Q는 결과적으로 21만원 나누기 1.5다. 그죠? 얼마 나오죠? 14만. 14만 Q니까 개를 말한다. 그죠? 개. 14만. 답이 없네. 묻는 말 봐야죠. 묻는 말. 묻는 말이 자, 몇 개를 팔면은 요, 그죠?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하느냐 물은 게 아니고 문제가 얼마치 매출액을 묻고 있죠. 매출액이다. 그죠? 14만 개를 팔면 되는데 한 개 얼마짜리죠? 5원짜리잖아. 그럼 결국 얼마치 파는 거죠? 그렇죠. 70만 원. 답이다. 이게 답이다. 70만 원이 답이다. 알겠죠? 이해되죠? 예, 다음 두 번째. 한조 회사의 손익분기점 매출액 100만원, 공헌이익률이 40%다, 이익이 25만원이라면 매출액 얼마고,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단가도 없고, 수량도 없네. 그럼 어떻게 한다? 1Q는 고정비 얼마? 손익분기점일 때, 자, 보세요. 예, 공헌이익률이 뭐라 그랬죠? 고정비라 그랬죠? 여기 갔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지금 공헌이익률이 40%면은 고정비도 40%입니다. 100만원에 40%면 얼마죠? 40만원. 아, 고정비는 40만원이구나. 플러스. 다음, 변동비는 공헌이익이 40%면 변동비는 몇 프로? 60%. 60%니까 0.6Q. 그죠? 자, 그게 이익이 얼마? 25만원. 식다 끝났네. 그죠? Q 계산하면 됩니다. 더하고. 나누면 되죠? Q는 65만원 나누기 0.4. 답이다. 그죠? 예. 답은 162만 5천원. 알았죠? 자, 이제 뒤로 좀 넘기세요. 9번 9번 한번 해봅시다. 9번 풀어보세요. 9번 식을 일단 세워야 되잖아. 그죠? 9번 식 세워봅니다. 자, 이 문제도 일단 식이 단가 수량 없이 매출액 나왔다. 어떻게 한다? 1Q는 고정비 15만원, 변동비 얼마?
50만을 우리가 일로 뒀잖아. 그죠? 그러면은 32만 5천은 얼마가 될까요? 65%잖아. 그죠? 0.65Q. 이렇게 환산한다. 알았죠? 예, 다시. 매출액 50만 원이 100%면은 30만 5천 원 65%잖아. 그죠? 0.65Q. 여기에 목표이익이 얼마를 설정했죠? 이익이 얼마죠? 어디에 10%? 매출액의 10%. 매출액이 얼마죠? 1Q. 1Q의 10% 얼마? 0.1Q. 그죠? 이렇게. 뭐, 이거 풀면 되겠네. 알았죠? Q는 15만원 나누기. 0.75. 1에서 빼면 얼마? 0.25. 이게 얼마? 60만 나오네. 그죠? Q 값 60만원. 답이 얼마? 그 묻는 말이 증가하느냐 물었잖아. 그죠? 항상 묻는 말 잘 봐야 됩니다. 매출액이 얼마냐 물었으면 60만원 맞죠? 근데 얼마나 증가하느냐? 얼마 매출액 월매 얼마였죠? 50만원, 60만원 되었다. 얼마 증가했죠? 10만원. 그렇죠. 10번. 10번 한번 보세요. 10번. 그 10번 문제는 우리의 손익분기점 기본 가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기본 가정. 그죠? 이거. 우리 아까 기본 가정 있었죠? 그죠? 매출액에서 변동비와 고정비를 뺀거 나면은 여기 이익이죠. 그죠? 요거. 알았죠? 네, 문제 보세요. 매출액은 50만 원이다. 변동비가 30만 원. 고정비가 15만 원. 그럼 이 경우에 문제에 주어졌죠. 그죠? 이 경우에는 이익이 얼마죠? 5만 원 되죠? 5만 원이잖아. 그런데 문제가 보니까 여기에 지금 예, 매출액을 이걸 20% 증가한다면 이 매출액을 20% 증가한다면 예, 이익은 얼마나 되는가? 이거 얼마냐 물어봤는데 그죠? 예. 그럼 매출액이 20% 증가된다면 여기 50만 원에 20% 얼마죠? 10만 원. 그럼 얼마? 60만 원. 요게 20% 증가되면 변동비도 20% 증가하죠.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요게 20%면 6만 원이죠. 36만 원. 고정비는 고정돼 있다. 그죠? 얼마? 15만 원. 이 경우에 여기서 빼면 되잖아. 빼면 얼마죠? 예, 정답 9만 원. 알았죠? 답은 9만 원이다. 유래하면 되고. 자, 이번에는 11번. 11번. 그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11번 보세요. 한조 공업사 제품 B를 20만 개를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20만 개 나왔네. 그러면은 20만 P. 아, 요거는 20만 개가 주어졌으니까 20만 P는 고정비는 400만 원, 변동비는 판매가의 60%, 20만 P의 60%니까 12만 P. 여기에, 그죠? 여기에 목표율 얼마? 100만 원. 그럼 P 얼마고 계산하면 되죠. 그죠? 더하고 500만 원. 요거 빼고 나누기 8만. 얼마? 62.5 나오기. 정답.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죠? 14번.
하나 더 14번. 14번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씩씩어보세요. 뭐, 싱싱이 말고, 단가 수량 없으면 뭘 하자? 응? 단가 수량 없잖아. 매출액 나와 있다. 어떻게? 예, 1Q. 시작하면 되잖아, 그죠? 1Q는, 뭐죠? 고정비 찾으세요. 고정비 얼마? 그렇죠. 10만원. 왜냐면 공원이익률이 고정비라 그랬으니까. 예, 10만원 맞죠? 50만원 20%니까 10만원. 다음에 변동비는 80%죠? 0.8Q. 목표액은 얼마? 20만. 풀면 되겠네. Q는 30만원 나누기 0.2 아마 되죠? 그죠? 얼마? 150만. 답이다. 그죠? 뒤로 가서, 이번에 19번. 19. 한번 읽어보세요. 그 간편 기출 문제네, 그죠? 읽어보세요. 19번. 자, 지금부터 19번, 20번. 알겠죠? 30번, 31번, 이렇게 네 문제 식을 시험합니다. 식부터 한번 시험해보세요. 식. 19, 20, 30, 31번. 식을 한번 시험해보세요. 먼저 시험 시험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시험해보세요. 네 문제.